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화장실까지 갔다 와서 컨디션 지금 최고인 신영원 선수 11시, 노란색 11시입니다. 그렇죠. 이제 노폐물을 다 제거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긴 뭔가 그 마라톤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이제 다시 한번 최상의 이 몸 상태로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진영아 선수이기 때문에 뭐 앞 경기에서 또 좋은 모습 보여줬고 연보 선수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편안할 거예요. 편안하죠. 네. 아무래도 이제 뭔가 이렇게 좀 꽉 차 있으면은 그렇죠.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고 안절부절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지금은 모든 걸 다 쏟아냈기 때문에 예, 완전히 편안한 마음에서 플레이를 할 텐데 연보성 선수는 그 반대일 것 같다라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그렇죠. 한시 빨간색 네. 테란이 자 연보성 선수인데 연보성 선수는 예. 쉬는 시간 때 보니까 네. 예, 계속 아 자기 실수했어 내가 실수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게임에서는 버리고 해야 돼요 지금. 네 그게 가장 단점이라는 생각이 좀 많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쉬는 시간 동안에 차라리 앞선 경기 내용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해외 토픽을 보는 게 오히려 나아요. 아 다른 네. 생각을. 예 그러면은 연보성 선수는 빨리 리프레시할 수 있고 반성할 수 있고 복구할 수 있는 선수다라는 이런 생각이 지난번 경기에서 저는 들었는데 많이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오. 경기 단판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아 이제 그래서 이게 진영아 선수가 영호 선수 입장에서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영화가 화장실 급했으면 좀 오래 버틸 걸 뭐 이런 생각들. 네. 그런 생각. 경기 도중에 PP를 칠 수 있는 뭐 이런 상황도 이제 충분히 좀 가능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아쉽다 이런 생각도. 어떻게 보면 좀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랬던 게 있지 않나요 예전에? 있었습니다. 있었죠. V건단이라고 예. 예. 조정희 선수 조정희 선수 또 이제 경기 중에 PP는 많잖아요. 뭐 이제 강민 해설이 뭐 코푸느라고 그랬던 적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연보 선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져올 수 있었던 경기를 내줬다라는 것에서 분명히 심리적인 타격이 있을 것이고 진영아 선수 입장에서 1경기와 2경기에 좀 비슷한 패턴으로 경기를 펼쳤죠. 네. 이런 것들을 심리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더 우위에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보성 선수는 주변을 샅샅이 이제 뒤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투게이트 이번에는 투게이트 압박인데 자 정찰은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로 정찰인데요 연보 선수 네 대각으로 아니 예 가로로 그렇죠. 이게 보통은 상대방이 이제 배럭 더블을 할 때 예, 그런 것들을 좀 노려주는 빌드이긴 하거든요. 네. 예, 프로브도 좀 쉬어가면서 네. 강력하게 압박을 하는 거라 일단은 초반에 빌드 상황은 연보 선수가 괜찮습니다. 아, 첫 서치도 예. 좋고요 지금 예, 서치 운이 있네요 연보성 선수가. 일단 투게이트다라는 것은 뭔가 전진 건물 시리즈는 안 나온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예, 예 확실하게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자신의 이제 구도 뭐 탱크를 빨리 뽑든 아니면은 뭐 마인을 빨리 개발을 하든 예, 계산을 머릿속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8강으로 오늘 가는 날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더 긴장될 것 같습니다. 32강보다 더 네. 연보 네. 선수가 더 그런 점에서 긴장을 좀 안 했었는데 이제는 좀 긴장을 하게 됐죠. 예, 이게 진영 선수와의 이제 외나무다리 지금 이제 외나무다리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 경기 그런데 일단은 지금 비드 상황 자체는 좋아요. 예, 이게 초반에 연보성 선수가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정찰도 빨랐거든요. 그러니까 정찰도 좀 빨리 하면서 상대방이 뭔가 초반에 또 다른 전략을 쓸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투게이트는 예, 투게이트를 일단은 보여줬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전략을 한 번 더 거네요. 이제 전략도 저 전략을 거는 것도 좋지만 전략의 그 실패와 성공 여부에 따라서 맞춰가는 운영도 진영아 대박이에요. 예. 자, 패시지로 오는데 자바린들이 언덕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빼놨던 SCB가 좀 들어가 줘야죠. 네. 가서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또 센터 쪽에 건물을 건설을 해가면서 또 로보틱스 중간 쪽에다가 다시 로보틱스를 건설을 하면서 일단은 눈으로 본 거는 그거였거든요. 투게이트. 투게이트의 드래곤 압박이었거든요. 프로브도 쉬는 것을 봤기 때문에 네. 이거는 진짜 그냥 초반에 강력한 드래곤 푸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연보 선수가 SCB! SCB! 아 이거는 이거 드럼 따라갑니다. 네. 예, 그냥 도망가서 왼쪽으로 위로 위로 갈 리가 없죠. 이게 그렇죠. 앞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떴기 때문에 네. 네 위로 가면은 딱 좋았을 텐데 지금 어쨌든 투게이트 드라군이 걸렸고 프로브 쉬는 거를 봤으면은 프로토스가 선택하는 가짓수가 뭐 이제 투게이트 웨이에서 드라군 3개만 뽑고 그 다음에 가스 모아갖고 테크를 본진한 쪽에서 올려서
갑자기 다크를 쓴다거나 예, 혹은 암마랑을 한다거나 둘 중에 하나로 압축을 대부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센터 로보틱스를 선택을 했거든요. 오늘 진영아 선수가 준비한 건 다 똑같아요. 3세트 모두 다. 네. 예. 예, 이거 그리고 드래곤 계속 찍으면서 셔틀 나오면은 좀 언덕 위로 실어 나르는 이런 플레이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요. 그래서 시즈 모드가 안 돼 있는 시즈 탱크를 만약에 잡아내게 됐을 때 후속으로 오는 리버를 막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위라운드. 오호. 이건 약간 오버예요. 오버했죠. 탱크 둘이나 지금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드래곤의 양을 일단은 보여주면서 상대방에게 한번 압박을 혹시라도 탱크 두기쯤 나왔을 때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일단은 콤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드래곤은 아껴야 되고요. 진짜 지금 진짜 안전하게 하네요. 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3탱크째 아래쪽으로 시즈 모드 개발하면서 내려왔습니다. 털에 박으면서요. 네. 되게 안전하게 하는 거거든요. 연분 선수가 오늘 그 첫 게임 두 번째 게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드래곤을 실어 날라서 언덕이 쪽에 있는 저 탱크들을 잘만 제거해 주면 예 그리고 혹은 이제 본진으로 그냥 아예 들어가서 네, 상대방의 이 시즈 탱크를 시즈 모드 풀게 하고 올라오는 단계에서 끊어먹는 이런 플레이가 나와준다면 또 모르는 겁니다. 아직은 몰라요. 예, 근데 뭔가 이상하긴 하죠 지금. 예 뭔가 이제 힘 위주의 플레이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확실합니다만은 지금 예. 전진 로보틱스는 아예 못 봤기 때문에 지금 실어라는 거에 대한 대처는 안 돼 있죠. 만약에 실어날 것 같다라는 이런 예상이 들면은 그 주변에 엔베가 떠 있거나 서플이 지어져 있거나 터렛이 지어져 있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는 예상 못하는 거예요. 정면 돌파. 이것만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면에만 지금 네. 단단히 준비하고 풀어주는 리버 나왔습니다. 네, 원팩입니다. 원팩이란 얘기는 탱크가 죽으면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답이 없어요. 언덕의 탱크 강제어택! 강제어택! 그래서 리버거든요. 이 상황이 유일한 변수였거든요. 그렇죠. 이게 잡히기도 잡히지 이거 탱크도 점사면 탱크를 때렸어요. 그나마 이건 다행이야. 그나마 여기서 이게 기회가 왔어요. 앞마당에 있는 시즈 빨리 풀어서 올라야 돼요. 빨리 막을 준비해야 돼. 리버가 근데 리버가 있기 때문에 SCV로 커버가 안 됩니다 지금. 플러스가 안 되죠 지금. 네, 위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서 위에 있는 그런 그 SCV들 일하는 SCV들을 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터렛 빨리 지어줘. 터렛 잠깐 질러지 투지로 리버로 탱크하기 또 잡죠 이거는. 야 진영아 이거 진영아 이 탱크 답이 없다 그럼 따라갑니다. 맞아요. 진영아 SCV로도 커버가 안 됩니다 이게. 그렇죠. 리버라서 제가 또 이제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원래 영훈 선수가 좀 이런 전략에 좀 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네. 진영아가 완전히 오늘은 그거를 노리고 나왔네요. 예. 안전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 예. 이게 가장 큰 변수였고 이거 맞았어. 진짜 진영아 진영아가 예 앞바닥 쪽에 탱크도 지금 터졌고요. SCV가 죽어나가는 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입으로 어떤 주문을 외워도 이거 탱크가 죽어나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원질런 원드라군 원리버 원셔틀에 끝납니다. 그렇죠. 셔틀 자 리버 또 타 있거든요 지금. 아 탱크 자 터지고요. 원질런 원드라군 진영아 아 진짜 진영아 무섭습니다. 예 염호 선수에게 3번 연속 전진 로보틱스 아예 대놓고 한 거거든요. 아니, 대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염호 선수가 이거에 졌다라는 것은 네.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매섭게 들어왔기 때문에 염호성이 졌다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진짜 직구 잘 던지는 선수 보면은 직구가 한 종류가 아니에요. 빠른 직구, 느린 직구, 약간 옆으로 커브성으로 휘는 직구, 떠오르는 라이징 패스트볼 뭐 예. 여러 가지 한 가지 직구로도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투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투수들이 진짜 좋은 투수들인데 진영아가 마치 딱 그 꼴입니다. 전진 로보틱스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전진 로보틱스가 걸렸을 때의 경기 운영 예. 그리고 전진 로보틱스를 안 보여줬을 때의 경기 운영 다 달라요. 예. 다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지금 진영아가. 다 준비해온 어떤 거죠 상황이네. 이게 준비를 정말 치밀하게 해왔죠. 근데 이게 보통 원래 이렇게 전략적인 성향을 띠는 선수들은 기본기가 약한데 진영아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전략적인 성향을 띠면서 동시에 기본기가 워낙에 탄탄하다 보니까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발휘됐던 경기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선수가 전략을 쓸 때는 완벽하게 대처를 하지 않는 이상은 막는다 그래서 무조건 이게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죠. 자 어쨌든 그 16강 A조에서 승자조에는 진영아 선수 올라갔고 다음 경기 김현 선수와 조일장 저그들의 대결인데 그것도 뭐 굉장히 빅매치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현 선수 조정 두 선수 모두 다 저그들을 예. 잘했기 때문에 특히나 뭐 조일장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프로리그에서 예 가방팟 프로리그에서 뭐 올킬을 하는 예 이런 모습들을 또 보여주면서 경기력이 아주 많이 올라와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네이버에 픽스 스타리그라고 검색을 하시면 예 현재
그 실시간 데일리 스포츠에서 실시간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현장 사진이나 뭐 인터뷰 같은 내용, 기사 내용 보고 싶으신 분들은 검색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영상 짧게 보고 다음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